아멘. 오죽하면 성경이 뭐라 그래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그거에서 헤어나셔야 돼요. 그 묶임에서 헤어나셔야 천국 가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의식하다 보면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를 생각 안 하게 돼요. 그럼 점점 주님하고 far, far, far away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까 종말 얘기하다가 일로 빠졌는데 하나는 그 장면이었고 그래서 휴거되는 거 보여주셨고 또 하나는 이렇게 테이블이 있는데 미국 여자분이야. 근데 회색 반팔티를 입고 있는데 등치가 좀 있으셔. 근데 그 미국 백인 여자분이 머리를 이렇게 하나로 밑으로 이렇게 낮게 이렇게 묶어놨어. 묶었어. 나 이렇게 묶어도 이쁘죠? 그러면서 살짝 보여주는 거야. 묶었어. 근데 머리가 금발은 아닌데 약간 카키색하고 이렇게 고동색 좀 섞인 그런 머리 색깔이야. 근데 애를 한 3, 4에서 낸 것 같아. 왜냐면 몸매가 그래. 근데 그 앞에는 로버트가 있는데 그 영화 스타워즈 같은 데 보면은 로버트가 있으면 겉에 이렇게 쇠로 막혀 있어야 되잖아요. 이렇게 철사로 칭칭칭칭칭만 돼 있어. 눈, 코, 입은 다 있어. 로버트가. 너 이거 안 받을 거야? 로버트가 이러니까. 안 받아. 너 이거 안 받으면 남편하고 자식은 다 죽어. 안 받아. 난 니네가 뭐 할지 다 알아. 니네 내가 이거 칩 받으면 여기 있는 숫자 넣어가지고 컴퓨터에 넣어서 내 마인드 컨트롤 하려고 그러지? 그래서 사탄 찬양하게 하려고 그러지? 난 다 알아. 이 칩 나는 안 받아. My Lord is Jesus Christ. 주님, 내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딱 이랬어. 그러니까 이 로봇가 단추 하나를 딱 눌러. 응? 그러니까 이 아줌마가 앉아있던 의자에서 전기가 나오나 봐. 막 이래. 너무 힘들어해. 그러고 나서 조금 이따 또 물어봐. 이래도 안 받아? 로봇가 안 받아. My Lord is Jesus Christ. 나의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야. 그러니까 더 센 거를 눌러. 그러니까 더 막 이렇게 되다가 이렇게 심심 기절하셔. 그분이 기절해. 그러니까 이렇게 병원 가면 바퀴 달린 침대 있죠? 그런 데다가 싣고 가, 그 여자를. 싣고 가는데 이렇게 스테인리스 같은 걸로 된 좀 약간 현대 느낌, 세련된 느낌의 감옥에다가 넣더라고. 그래서 내가 머리를 굴리는 거야. 이 안 좋은 머리를 막 굴리는 거야. 가만히 있어봐. 아까 그 바코드를 받은 남자애는 휴거가 안 됐고 지금 이 여자는 표 안 받겠다 그러는데 그럼 어떻게 된 거야? 표를, 칩을, 칩이나 바코드를 안 받은 사람들이 휴거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이 여자는 왜 지금 이거를 당하고 있지? 그죠? 순서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 근데 일단 확실한 순서는 뭐냐면 휴거 전에, 휴거라는 거, 랩처, 휴거 전에, 딜리움 전에 표를 받아라 하는 게 있다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럼 이 여자는 왜 휴거가 안 됐을까? 그죠? 과연 남은 자였을까? 왜냐면 주님이 이랬거든요. 이 딸은 내가 이뻐하는 딸이다. 항상 나한테 기도했던 내가 이뻐하는 딸이다. 이랬거든요. 그러면 그 여자는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역자로 남은 여자인지, 그죠? 주님이 이뻐하는 여자라고 그랬거든요. 이 여자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뭐 휴거가 안 됐다 이게 아니고 그렇게 받았었어요. 제가 이번에 원래는 그 나의 천국 지옥에서 3권을 썼어야 되는데 여기 와서 집회를 되게 많이 했어요. 한국에 와서 지방도 다 주님이 가라고 그래서 했고 지방 주님이 어디 가라 어디 가라 해서 갔죠. 그랬더니 주님이 이래. 네가 집회한 장소는 다 위험한 곳들이다. 대학로도 위험해. 나는 대학로에서 하게 될지 몰라서 마지막 집회다. 주님이 그랬어. 종로 초토화된다. 일산 초토화된다. 또 인천공항 근처 초토화된다. 제가 왜 12월 1일 전에 나가시라 그러냐면 가실 분들은 왜 그러냐면 계엄령을 언제 내릴 거라는 거야. 12월 며칠 날 계엄령이 내리면 차도 밖에서 타면 안 된다며? 어? 차 타고 또 밖에 나가면 안 된다며 계엄령. 그럼 비행기도 못 타잖아. 그걸 딱 잡히는 거야. 그래서 그런 거야. 응?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왜 해드리냐면 여러분들이 혹시 휴거가 안 돼서 나중에 그때가 언제인지는 하나님 아버지만이 아시지만 휴거가 안 돼서 남았을 때 그래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님이 뭐라 그러셨냐면 저의 책 여기 10가지 그 행동 그거가 있어.
액션 리스트가 있는데 거기서 뭐라고 그랬냐면 주님이 이런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휴거가 안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들이 그 환난을 잘 이겨서 주님은 기회를 주신 분이거든요. 그들이 비록 거룩한 신부가 안 돼서 휴거는 안 됐다 할지라도 남아서라도 너무 힘들겠으나 잘 이겨서 꼭 천국에 올 수 있도록 그 휴거가 안 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해라가 여기 나와요. 나옵니다. 주님은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회개해서 천국에 오는 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그리고 제가 주님의 명령으로 나의 이거 뭐지 이거 빨간 신호등을 썼었는데 제가 홈리스 사역 미국에서 했었거든요. 그거를 바탕으로 실제로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썼는데 주님이 이걸 쓰라고 해서 전 쓴 거예요. 소설을. 근데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이랬다. 어쩌면 이들의 센스, 그러니까 홈리스 노숙자들의 센스, 어쩌면 이들의 센스는 보통 사회에서 소위 엘리트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여러 전문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보다 더 눈치도 빠르고 인생 적응 능력도 이만저만한 게 아니다. 만약 언젠가 이 세상이 정쟁과 기아와 혼돈의 시대가 온다면 이들이 아마도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리더들 중에 리더가 될지도 모르겠다. 저는 이거를 썼을 때 만약 언젠가 이 세상이 전쟁과 기아와 혼돈의 시대가 온다면 이들 홈리스들이 노숙자들이 아마도 길거리에 나가 앉게 되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살아가는 방법을 가르쳐 줄 수 있는 리더들 중에 리더가 될지도 모르겠다. 요거를 썼었어요. 전 이게 이렇게 빨리 올지도 몰랐고 이것이 대한민국에 이런 일이 일어날지를 제가 몰랐어요. 응? 그리고 제가 집회를 다니면서 가장 강조했던 거 오늘 여기 파워포인트 이거 안 하는데 술 먹으면 뇌가 뻥뻥뻥뻥 구멍난다 그랬죠? 알코올 중독 우리 카톨릭 성도분들은 더 많이 기도해줘야 돼요. 인터넷을 봐도 이게 클로즈업이 되나요 대표님? 여기가 맨들맨들한 게 정상인의 뇌고 응? 뇌 촬영한 건데 그 다음에 알츠하이머병 걸린 사람들은 이렇게 뇌가 이렇게 찢어져 있어 찢어져 있고 치매 있죠 치매 걸린 사람들 뇌가 찢어져 있는데 만약에 포르노를 본다 인터넷 포르노를 보는 사람들의 뇌도 이렇게 구멍이 나 있어. 그건 마르클라서 교수님이 주신 거야. 우리 여기 학생들한테 이 자료를 주셨어. 근데 술을 먹는다 알코올 중독자들 머리 어떻게 된 줄 알아요? 여기 알코올 중독자들도 뇌가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어. 마리아나 대마초표도 이렇게 돼 있어. 헤로인 마약해도 이렇게 뇌가 구멍이 나. 그러니까 왜 술을 먹으면 안 되냐? 아까 술 취한 자는 천국에 못 간다 그랬죠? 근데 또 뭐야? 이렇게 구멍이 난다는 건 뭐야? 술을 먹었을 때. 이 얘기는 뭐야? 내가 스스로 나 자신을 자살하는 거야. 슬로울리 슬로울리 천천히 나를 죽이는 거라니까 술 담배 먹는 거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요 못 받아주시는 거예요. 나를 죽이는 거지. 술 담배 먹는 건 날 조금씩 죽이는 거야. 구멍이 뽕뽕뽕 난다니까 뇌에. 그 우리 옛날에 우리 왜 술 먹으면 맨날 다음날 머리 아파 이러잖아 그지? 응? 그래 마귀 술은 마귀들이 인간을 타락시키게 하기 위해서 쓰는 방법이에요. 자 제가 왜 이 얘기를 지금 하냐면 전쟁 전에 여러분들이 피난을 안 갔다고 칩시다. 어디로 숨었는데 아이고 거기도 연결이 다 돼 있네 땅굴이 연결돼 있고 그러네 그러면은 전이라고 쳐봐봐. 죽기 전이라고 쳐봐봐. 또는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이라 해봐. 빨리 회개를 하라고. 어? 회개를 하는데 내가 미워했던 사람을 빨리 용서해야 돼. 그만 말할 거야. 주님 내가 미안한 거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술 먹었던 거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제가 자살행위 자살하려고 그랬던 거 주여 회개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러면 아마 인민군이 그럴 거야. 에 미나래 와이리 시끄러 뭐 이럴 거야.
그런데 그거 신경 쓰지 말고 다 회개해야 되겠지. 당신도 회개하시오. 안 그러면 지옥 가 오이래. 응? 어떤 분들이 저한테 집회에 와서도 물어보시고 페이스북으로도 많이 메시지를 물어보시는데, 전도사님, 제가 군인입니다. 전쟁이 나면, 나 크리스천인데, 예수님을 믿는데, 전쟁에서 인민군을 죽여야 됩니까? 주님께 물어보시고 알려주십시오, 이런다? 아, 왜 이렇게 어려운 걸 나한테 물어봐? 군인은 제외라고 뭐 그런 말을 하죠. 제가 주님한테 안 물어봤어요. 왜? 전쟁이 일어나는 거는 어느 나라가 어느 나라를 미워해서 일어나는 거잖아요. 어느 민족이 어느 민족을 미워해서 일어나는 건데 거기에 희생물이잖아, 군인들은. 갑자기 군복 입히고 너 이거 군인 해. 안 그러면 감옥에 넣으니까 군대 가는 거 아니야, 솔직히. 남자들. 근데 왜 여자들은 군대 가라고 안 그래? 이스라엘은 여자들도 가던데? 야, 한국의 여자들은 그래도 조금 거시기하다잉. 남자들한테 잘해줘야 되겠다. 그렇잖아. 우리가 남잔데. 안 가면은 감옥 가잖아. 그치? 군대 오라고 안 가면 감옥 가잖아. 그래서 가는 거잖아. 예수님이 순환을 당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채찍으로 몇 천대 맞으시고 얼굴 맞으시고 누가 침 뱉고 막 이랬죠? 어? 5420번 맞으셨어요, 예수님. 주님 가르쳐주셨어요. 믿든지 말든지 그건 여러분 자유지만 5420번. 천국에 가서 주님한테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곳은 어디예요? 그랬더니 갈보리 언덕. 거기를 데리고 가시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데 가시가를 이렇게 써고 계신데 가시가 좀 길어요. 근데 주님이 이렇게 있는데 고개를 조금 뒤로 이렇게 하시니까 가시관의 그 가시가, 긴 가시가 뒤에 있는 그 십자가하고 맞박들어서 꽉 찔러서 예수님의 머리를 관통하더라고. 그리고 모래바람이 막 불고 되게 어둡고 밑에서 막 지네는 게임하고 있어. 술 먹으면서 로마 병정들은 술 먹고 이러고 있고 카닥카닥거리고 바람이 막 모래바람이 부는데 누가 여길 쳤는지 여기 입술에서 고름이 나오고 다리는 피가 안 통하니까 빨갛다 못해 시퍼레 죽었어 살이다. 암만 이거를 여기다가 못을 큰 못을 받고 뭘 묶었다 하더라도 중력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렇게 내려가는 거야 자꾸 주님의 몸이. 그거를 지탱하는 게 너무 힘들어. 그리고 눈은 한쪽은 진짜 못 드시더라고. 여기가 옆에가 생선 회 쳐놓은 것처럼 빨갛게 여기가요 그야말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영화에 나온 것처럼 갈기갈기가 다 돼 있어. 그건 정말 인간의 모습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매달려 있으신데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고 계셨나를 알려주시는데 누가 천국에 가고 누가 지옥에 가는 걸 다 알고 계시더라고요. 알파요 오메가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죠? 하나님이 인간이 된 게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누가 지옥에 가고 누가 천국에 가려고 벌써 다 알고 계셔. 그러면서 주님이 이러시는 거야. 누가? 아무런 아젠다 없이 아무런 목적 없이 이익 없이 동기 없이 오로지 나를 위해서 아프리카에서 죽어가는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겠느냐. 내 아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 내 아이들이 지금 다 지옥으로 가고 있다. 누가 내 대신에 죽어가는 나의 아이들에게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해줄 수 있겠느냐. 누가 아무런 아젠다 없이 나를 위해서 내 아이들을 위해서 굶어가는 아이들을 위해서 빵을 주고 복음을 전해주겠느냐. 누가 갈 것이냐. 내 대신 누가 갈 것이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하얀 드레스를